이 손으로 만약 쓰레기통 같은 거 다 뒤져봐야 되냐? 상관없어. 쓰레기통 너무 단순하지 않냐? 나 진짜 가자마자 쓰레기통부터 볼 건데. 내 가능성이 없지 않아? 그래요. 누가 작은 거를 걸렸을지 모르니까. 아, 나 근데 숨기러 갈 때 쓰레기통 한 번 쑥 훑어보고 왔다. 아, 그래? 어. 나 진짜 쓰레기통만 본다. 나도 이미 갈 때 한 번씩 쓱 봤어요. 아, 그래? 근데 아무것도 난 발견 못 했어. 일단은 없었어. 일단은 없었어. 캐릭터 몇 명, 인물 몇 명 나와요? 지금 세 마리 나와요. 포롤이랑 너블이랑 보노보노 나오는데 대사를 이해해드릴까요? 나 때릴 거야? 그러면 이제 보노보노가 이야기해. 때리지 않아. 그러면 또 그 밑에 세 번째 칸에서 또 포롤이가 때릴 거야? 하면 때리지 않아.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때릴 거야? 그러면 때리지 않는다니까요. 끝나야 될 거지. 그 옆에 이제 너블이 나오고. 1권입니다. 그럼 그 바로 뒷장 스토리 얘기해. 그쵸? 한 장 넘겨서. 넘기되게 좀 천천히. 어. 자, 이렇게 네 컷으로 네 줄이 있어요. 몇 번째 줄 보시면. 그 순서대로 이렇게. 보노보노 아빠랑 보노보노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노보노가 이렇게 머리를 두들겨요. 아빠가 아 하고 있으면 진동이 옆에 대사는 없고 진동이 느껴져서 재미있다. 나옵니다.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 말 그대로 달려라 방탄입니다.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용산 사업까지 약 30km를 달려주시면 되는데요. 달려주시면 되는데요. 달려주시면 되는데요. 제 마음대로 이렇게. 와, 나 진짜 들어가서. 나 진짜 들어가서. 달려라! 와 진짜 그런 거 같아. 든든하게 먹이고. 아 너무 그럴싸해서 나 그런 거 같아. 야 나 이제 나 이래서 밥 먹이는 거야 지금 봤다. 와 이거 진짜 형, 파주거든 파주. 당신 진짜인 줄 알았어. 선생님 내가 스파이거든. 네 말해. 다 알아? 다 알아. 네 몰래 카메라였어. 네. 네 몰래 카메라였어. 네. 개념의 몰래 카메라였습니다. 다 알아요 우리 다. 근데 나 왜 제이홉이 자꾸 이기지? getting started.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.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'm going all in.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'm falling. Cover up my scars, flip the handlebars, crashing in my car, wake up in a bar. 5분 동안 제가 자를 수 있게 도와줄게. 뭐 해줄래요? 오늘 선물도 줄게.
정우 저기 있어요. 가자. 미션 중이야. 5분 남았어. 야 정우야 여기 없어. 내려갔어. 야 근데 야 아까 저기 블럭 쪽에서 갔거든. 호석이 형 엘리베이터 타러 갔어. 버려볼까? 어, 탔다. 야, 탔다. 에헤헤, 윤기야. 에헤. 아, 집까지 야깅하겠네, 이거. 또 진영 오지? 슬슬 올 거다, 이 인간. 진영 지금 그거 하고 있어. 고맙다. 넌 석진이 형이야? 나? 어. 석진이 형이 나야. 아 그래? 어. 정국 슈가넷? 왜? 슈가넷? 왜? 잠깐만 핸디캡 아니, 두 명 남았는데 뭐야 핸디캡? 아니, 내가 나올 줄 몰랐지. 한 번도 안 했다며. 아, 왜 내가 나올 줄 몰랐지. 분량 챙겨준 거 아니야. 아, 내가 나올 줄 몰랐지. 이거를 계속 고르라고 하더라. 내가? 와, 진짜! 와! 태원. 굳이 할 필요 없냐, 우리끼리? 우리야 드디어 우리 어머니 나올 때가 됐다. 오실 것 같은데. 엄마한테. 엄마. 어? 촬영 중인데 그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봐. 영덕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봐. 뭔 노래고? 뭐? 뭔 노래고? 노래 안 나왔는데. 노래 안 나왔는데. 아니야 다시 다시 들어봐. 뭔 노래고? 이거 영태수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. 그러니까 그 뭐고? 제목을 모르겠네요. 자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이게 끝입니다. 아 뭐예요 제목이? 제목은 아니, 모르겠네. 전화 찬스. 정아이가 문제 맞췄어. 엄마 맞췄어 문제. 아빠가 맞췄다. 아